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에 대해서 11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대변단체인 반올림도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폭넓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은 이르면 올해 안에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주 월요일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카드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실제 얼마나 큰 건지 취재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1조 원 규모의 그룹 지주사 지분을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 친족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친족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으로 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를 통해 쇼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만큼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대로 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백혈병 논란이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대변단체인 반올림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첫 소식 신윤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2007년 사건 발생 이후 11년 만입니다.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상에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대변단체 반올림 측은 충분한 건 아니라면서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하면 사실 그 어떤 사과도 충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 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지난 2007년 3월 삼성공장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직업병과 산재 인정을 놓고 질의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2014년 조정위원회가 꾸려지고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쳐 드디어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중재안은 지난 1984년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혈병 등 질병 유형별 보상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게 조정위의 설명입니다. 삼성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가 오는 2028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네, 이 내용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정운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자, 이 사건이 지난 2007년도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망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당시 22살이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이 가족대로 황 씨가 사망한 원인이 직업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듬해 피해자를 대변하는 모임인 반올림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직업병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후 보상과 사과를 둘러싼 삼성과 피해자 간의 양보 없는 싸움이 이어졌고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예, 그러다 2014년 삼성과 반올림 문제 해결 논의를 위해 제3의 중재기구인 조정위원회를 세우고 조정안을 위임합니다. 이 조정위는 2015년 양측에 1차 조정안을 보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올 7월 조정위가 보낸 2차 조정안을 양측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1년간의 갈등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양측은 조정위의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합의서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과 반올림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싸움이 끝이 났는데 이번 합의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최대 기업이 산업재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한 것은 이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서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각에선 삼성의 다른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보상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산재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의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합의는 이뤘지만 앞으로 이제 보상 과정이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피해자마다 발병 연령, 병의 심각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정확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 기자,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과 산업재해 피해자 간의 무한대결 양상이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삼성과 반올림의 합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 산업재해의 경우 기업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업무상 질병은 개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한정된 자료만으로 개인이 이를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법상 증명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사업주도 업무 내용과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 협조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군요.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금융당국의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인하폭이나 인하 효과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실제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걸까요? 정지환 기자가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영희 씨. 손님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 매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수수료가 45만 원가량 나가거든요. 그럼 한 달에 난방비 기름값도 45만 원 나가고 냉난방비 비용하고 맞먹는 금액이죠. 식당의 최근 수익 현황을 따져봤습니다. 손님이 줄면서 한 달 평균 매출은 1,5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가운데 식자재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빼면 한 달에 남는 수익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월카드 수수료 45만 원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씨의 가게처럼 연매출 5억 원이 넘지 않는 소위 영세 자영업자들은 전체 매출의 평균 1%가량을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의 경우 2% 넘게 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경기 불황에 임금 인상 등이 겹쳐 체감하는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떨어져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좀 계기를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상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카드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때만 되면 이 정부와 정치권의 인하 압박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 이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드사 관계자들을 만나면요, 말은 못하고 좀 냉가슴을 앉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요. 카드사들 수익 구조를 보면은요, 가맹점에서 받는 이 카드 수수료에다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런 거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좀 매출을 올리는데, 이제 가맹점 수수료 이쪽 한쪽에서는 이익을 내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러한 볼멘 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가 이하 수수료, 이를 우대 수수료라고 하는데, 카드사들은 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수 개수가 전체 가맹점의 83%, 뭐 대다수인데 이 정도 차지한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들의 설명대로라면 가맹점 10곳 중에서 8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번에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연매출 5억 원 초과 가맹점까지 수수료를 더 낮추는 안이 이번 대책에 반영이 되면 카드사들의 매출 타격은 지금보다 더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 얘기를 들어보면 카드사들이 이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예, 좀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케팅비로 쓰는 게 지금 카드사 8곳이 1년에 6조 원 정도 마케팅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특정 기간에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같은 이거 일회성 이벤트에 쓰이는 비용은 1년에 1조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회성 마케팅비만 줄여도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매출 타격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할인 이벤트가 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카드 사용이 줄어들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카드사는 물론이고 가맹점들도 피해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다음 주 월요일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오전에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카드사 대표들을 만나서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취지와 정책 내용들을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 윤곽을 살펴볼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2.3에서 1.5%로 내리고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해서 0%에 가깝게 합의했다. 이렇게 좀 밝혀서 네. 사실상 윤곽은 드러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 월요일 최종 개편안에 카드노조와 상인연합이 오늘 합의한 차등 수수료제 이것이 반영이 될지도 관심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91개 민생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창호법과 박용진 3법 등 민감한 법안들은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우선 처리키로 한 무쟁점 민생 법안들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 방식을 인증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 평가 대상은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박용진 3법 등은 여야 정치 공방으로 심사가 지연된 탓에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2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중요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국회 예산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였는데요. 여당은 군산과 같은 지역이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사 상생의 모델로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 위기에 놓이자 여당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모델이 광주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군산 등 제3의 대안도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군산은 문을 닫은 한국GM 공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고급 인력이 넘치고 지역사회의 회생 의지도 강한 만큼 군산이 합의에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군산 대안론이 확산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극적 합의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그 협의를 하면은 곧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저희가 협의하는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정부에서 압박용으로 제시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에 이를지는 국회 예산 처리 시한인 다음 달 초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최달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도 연관지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회계학회가 이른바 삼바 사태를 놓고 특별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쟁점이 된 분식회계 기준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회계학회가 세미나를 열었었죠. 네, 학회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과 연결된 주제라서 여론과 그 학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특히 분식 회계 건을 심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이 주제 발표에 앞서서 한 말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 의원은 기업과 감사인의 회계 처리 판단을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가 회계 처리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회계 처리 국제 회계 기준이 기업에게 회계 처리에 자율성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관리 감독이 잣대를 내리고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이 원칙을 주고 그 안에서 기업 스스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원칙 중심 회계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은 기업의 성실성과 윤리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과 감사인 등이 선택한 회계 처리 방법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를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계에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이 우리가 원칙 중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기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선이 심의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게 좀 무게가 있어 보이거든요. 증선인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 가능성도 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인데요. 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합병과 관련한 어떠한 시도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가 수정된 뒤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증선위원회가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1조 원 규모의 주식 329만 주를 친족들에게 오늘 깜짝 증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최태현 회장이 주식 증여를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을 받는 대상자는 동생인 최재현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가족, 사촌형인 최신원 SK네트워크 회장과 가족 등 친족들입니다. 증여된 주식 시세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6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분율로는 4.68%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주식회사 SK에 대한 최 회장의 지분율은 18.44%로 낮아집니다. SK그룹은 최태현 회장 중심의 현 그룹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증여를 하는 건가요? 네, SK그룹은 최 회장이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의 타계로 그룹 회장에 취임한 지 20주년을 맞아서 그간 힘을 보태준 친족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형제 경영진들의 지지해 준 데 대한 고마운 표시라는 설명입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현 SK 행복 나눔재단 이사장도 최 회장의 뜻에 공감해 SK 주식 13만 3천여 주를 친족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넷몰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할인 판매에 들어갔고 오프라인 쇼핑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유통업체들도 쇼핑 특수를 잡기 위한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먼저 황인표 기자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0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대형 쇼핑몰마다 좋은 제품을 선점하기 위해 매장문이 열리기 전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마존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은 정식 행사 전에 미리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손님 몰이에 나섰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과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소비액의 20%, 약 800조 원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경기가 좋은 편이라 예년에 비해 씀씀이가 더 커질 거란 예측이 우세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를 비교했을 경우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대 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도 미국 홈페이지를 통해 TV와 스마트폰을 최대 40% 싸게 팔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도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선 시중가 대비 30% 싸게 내놓은 에어프라이기를 사기 위해 아침부터 300여 명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예 됐고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고 싶었던 에어프라이기도 싸게 살 수 있었고 다른 것들도 너무 저렴해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서 많은 물량을 준비하여서 오늘 하루 만에 11,000대가 완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쇼핑 특수에 편승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맞불 작전이 이번에는 통할지 주목됩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쇼핑 많이 하실 텐데요. 자칫 큰 할인폭에 현혹돼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요즘 해외 직구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만큼 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집계된 상담 건수는 약 6,900여 건에 달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8,7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늘어난 것으로 밀어보아 올 연말까지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는 피해 상담 건수가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 건가요? 네,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던가 배송한 도중 분실된 사례가 있는데요. 네. 피해자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네. 블랙프라이데이 때 평소 사려고 했던 가방이 거의 90% 정도 할인이 돼서 떴길래 별 의심 없이 구입을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배송이 안 와서 메일로 연락을 해봤는데 답장도 못 받았고 지금까지도 물건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좀 구매한 지 뭐 1년이 지나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뭐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용카드에는 이 차지백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승인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 후 120일 이내에 카드사에 객관적 자료로 증빙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또 피싱 사이트를 이렇게 등장해 피해 사례가 또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캠 어드바이저라는 사이트를 통해 쇼핑몰 신뢰도 검사를 하거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속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한 뒤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외 직구 사이트에 에스클로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사인하시면 소비자의 모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옵션, 즉 조건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또 해외 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국내에 수입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식약처에 잘 포함됐는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는데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져보고 해외 직구 해야겠군요.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흔히 기업의 상생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물레동 예술촌에 위치한 한 회사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 청년 예술가들과 색다른 상생 활동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기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설치 미술 작가 엄아롱 씨는 작업 특성상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의 다른 작가보다 작업실을 자주 옮겨 다닌 편입니다. 큰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월세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기도 점점 월세가 오르고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엄 씨의 작업장 인근에 위치한 한 홈쇼핑 업체의 사옥 로비입니다. 엄 씨의 작품이 이 회사 로비 한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사옥 로비에 젊은 작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30개 팀을 선정해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레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술가들과 우리 임직원들이 직접 교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응도 좋았었고 그분들이 작품 만드는 거, 전시하는 거 이런 데 지원금이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순수히 작품 활동으로 얻는 연평균 수입은 1,25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 작품을 만들 공간이 아예 없는 예술인들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최초 진입할 때 정말 장벽이 있어요. 그 경력을 키워줄 수 있는 창작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생활 지원,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예술인 지원이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기업과 예술인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박기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분식회계 파장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 수장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고위분식회계 여부가 2년 만에 정반대 결론이 난 겁니다. 특히 우리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더군다나 삼성이 우리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거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분식회계 결론으로 확산되는 파장,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채씨입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광주는 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오늘보다는 높은 수준이겠습니다. 추위는 누그러들지만 비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지방은 아침에서 늦은 오후 사이에 내리겠는데요. 눈의 양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산지로 최고 10cm로 폭설이 예상되고요. 서울과 경기 서부, 충청 북부, 경북 북부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중부와 경북 북부로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난 뒤에는 주말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아침에 중부 전역으로 확대돼 낮이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최고 10cm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역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있어 눈길에 대한 대비해두셔야겠습니다. 최고 5cm나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로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4도, 낮 기온은 광주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여 일요일에는 한낮에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